안녕하십니까. 3강. 따라만 하면 결산을 할수 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3강째. 지금까지 이제 업무에 해당되는 제가 이제 PPT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료 중에서 페이지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이렇게 지금 강의 내용 중에 있잖아요. 이 부분은 결산 과정을 맞추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법인 세무조정, 개인 종합소득세 세무조정과는 그렇게 딱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 과정을 완벽하게 나는 맞춰야지 하는 과정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 업로드 부분만 확인하겠어 하면 아까 2강에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지금 3강은 통장 업로드, 급여 처리, 예수금 정리,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대체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장 업로드는 지금 이제 자동으로 저희가 통장이 등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을 업로드를 통해서 이와 같은 화면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에 대한 업로드를 프로그램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신용카드 등록 업로드를 진행을 했는데 이처럼 계정 과목이 틀리게 진행이 됐어요. 내가 그걸 확인했어요. 이렇게 계정 과목을 정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계정 과목이 잘못 전송이 됐다고 하더라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제가 신용카드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뭐 체크할 사항이 있어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사항이 뭐였냐면요.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전표 유형이라든가 이렇게 거래처 유형을 가지고 일괄로 변경하는 기능이 위에 있는 그 항목에 있는 제목을 누르게 되면 그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을 바꿀 때좀 수월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수월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업무가 이 회사 말고도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하고 다른 업무를 바로바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제 통장에 대한 업로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엑셀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엑셀 자료를 받은 자료를 폴더를 찾아서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통장 내역 생성을 해서 은행 코드 금융거래처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업로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했던 내용이 이렇게 엑셀 자료로 불러오게 되는데요. 통장 내역이 여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엑셀이잖아요. 그리고 금융거래처 확인을 진행합니다. 금융거래처를 이렇게 불러오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장의 내용이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들어와 있는 부분을 또 계정 과목을 제대로 반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정 과목 반영해 주는 그 과정인데요.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으로 일괄로 정리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건건히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추천이 돼 있는 계정 과목을 찾아서 정리를 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을 찾아서 정리를 해 주는데요. 여기서도 계정 과목에 통장 사용이 대표자 성함으로 돼 있다든가 만약에 인쇄비 지급, 뭐 예를 들면 운반비 지급 이런 식으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상호가 나오지 않게 되니까 관리회사에 전화해서 계정 과목 상호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상호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업로드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통장 업로드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접대비 뭐 해당 세무 조정과 연관되거나 그다음에 기타 정보에서 사항들을 볼 사항들은 하나 둘씩 체크를 진행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접대비인 경우에는 여기서도 보면 통장 업로드를 했는데
접대비를 저희가 아까 10번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만큼 세무조정과 연관된 계정 과목은 정확하게 체크를 진행을 해라. 지금 전표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는 결산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결산하고 전표 입력은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과정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계정 과목을 접대비 확인했죠. 접대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전표를 전송을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이렇게 상호가 나와 있는 부분 여기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좀 상호로 돼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상호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찾아주는 과정에서 또 잘못 찾아질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상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정보에서 입력을 할 때, 그래서 전 대표자 이름을 꼭 기록을 해줍니다. 거래처 코드에서 이 대표자 이름으로 만약에 통장이 인출이 됐거나 했을 때, 여기에서 프로그램에서 찾아가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을 꼭 거래처 등록에서 대표자 성함 중요하게 입력을 진행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상호를 찾아서 저희가 입력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모두 이제 전표 가능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이제 전표 전송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전표 전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표 전송 진행한 그 달에 잔액을 꼭 확인을 해 놓습니다. 이거 확인을 해 놓고 이거를 왜 확인해 놓을까요? 당연히 우리 전표 전송에 대한 은행 통장 계정 과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대한 그 계정 과목 잔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액 금액이 맞게끔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놓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통장 업로드를 했는데 그 전에 일반 전표에 그 해당 통장에 대한 입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 잔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할때 잔액 확인하는 점, 그리고 연말에는 잔액 리시트를 별도로 회사에 받는 점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장 업로드 과정이 끝났습니다. 통장을 일일이 손으로 그전에는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입력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업로드하는 방법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여 처리, 회계 전표 급여 처리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급여 처리 확인을 하면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급여 자료 이제 입력을 모두 끝난 상태라고 가정하에 이제 온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와 회계 처리 전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저희가 여기서 먼저 이제 제가 3월까지만 했는데 12월 말까지 다돼 있다고 보고요. 기능 모음에서 계정별 차변 계정 과목을 합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계정, 차변 계정 과목에 비과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뭐, 수당, 식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차변 계정 과목을 합쳐주면은, 급여 항목에 한 가지로 들어가는데, 급여 항목에 들어가지만 금액이 쪼개져서 나옵니다. 200, 190 이렇게 나오니까, 간편하게 전체 항목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차변 계정 과목을 합쳐주고요. 이 기능 모음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통장에서 인출을 하지만 이제 미지급금으로 반영을 계정과목 수정을 해서 전표 전송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계정과목을 하나하나 그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적요. 여기에서 이제 적요 등록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 계정과목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코드를, 자산부채 코드는 무조건 제가 계정과목 등록 코드를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계정과목이 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급여 순서대로 했을 때,
개정 과목 등록을 할때 저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109에서 시작됐으면 109, 110, 111 이런 순서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117이 근로복지공단이고, 이런 순차적으로 등록을 꼭 진행을 하다 보면 개정 잔액 맞출 때 국민연금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구나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 코드 등록을 할 때도 관련된 항목은 항목끼리 묶어서 개정 코드 등록을 해 주시면 잔액 명세서 맞출 때또 저희 비용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그 코드 등록을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개정 과목 적용 등록을 코드 등록, 거래처 등록을 꼭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모두 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전표 발행을 지급 연월일 발생일 확인을 하고 전표 추가를 각각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모두 진행을 하고 이 진행하는 내용이 이행신고서에 맞는 금액과 꼭 장부상 금액이 맞게끔, 일치되게끔 원장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금액이 틀려지는 부분은 이제 재무제표 결산을 자료만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좀 틀려져 있지만 이행신고서와 그 다음에 전표 그 인건비 금액 각각 인건비 금액은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예수금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정 과목 급여 처리 정리하고 통장 업로드 했죠? 신용카드 업로드 했죠? 그다음에 전표 처리도 지금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또 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제가 입력을 진행을 할때 건강보험 4대 보험료를 모두 건강보험공단으로 코드를 걸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4대 보험을 합산해서 고지된 내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해서 분할 고지, 그러니까 국민연금 얼마, 건강보험 얼마, 근로복지공단 얼마 이렇게 분할해서 고지를 해주세요. 그것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통장에 4대 보험이 별도로 각각 나타나기도 하니까 그 부분 활용을 하시고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의 전체 금액으로 해서 4대 보험이 부과가 돼서 통장에서 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는 급여 대장상에 있는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의 반을 또 회사에서 부담하고 반은 본인 월급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반반 이렇게 그 명세서 제출 제대상 이렇게 선택을 모두 국가등간의 거래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 이 차익 나는 금액 있죠? 이거를 국민연금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보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급여에 처리된 내용, 그다음에 4대 보험 부과 내역은 곧 연말정산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을 진행을 하면 전표 발행할 때 이렇게 반반 적용되는 금액 꼭 확인을 해서 국민연금도 이제 반반 진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건강보험도 이렇게 본인 부담분, 회사 부담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연말까지 만약에 분기에 가결산을 한다 그러면 6월 말까지 이 부분을 다 미리서 예수금 계정까지 다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9월 말로 진행한다. 그럼 9월 말까지 이 부분을 예수금 정리를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개월만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결산을 계속 지금 위에서 개정 잔액을 정리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보험료 국가 등 간의 거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연금으로 모든 금액을 보내 놓으면 이제 이렇게 대차 차익이 안 뜨기지 않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이제 마지막 연말에 낼 금액으로 맞춰서 이렇게 확인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확인을 해 보면은요. 이제 예수금 정리 국민연금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그 자료가 지금 다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대차 차액이 뜨지 않게 또 국민연금을 예수금 급여 사항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줘서 본인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을 나눠서 우리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출 제 대상 국가 등 간의 거래로 체크를 하고요. 나머지를 어디로 보낼까요? 당연히 근로복지공단 예수금 있죠? 그쪽으로 보내주고 이제 근로복지공단 예수금도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차 차액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가 또 해당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해당되는 부분 순차적으로 결산, 9월 말 결산한다, 뭐 11월 말 결산한다, 이 내용까지 예수금 정리를 다 진행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명세서 제출 제 대상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나머지 차액을 넘겨 놓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고용산재 해당되는 내용으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금방 쉽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금. 세금도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세금 납부는 어떨 때는 이제 세금이 좀 이렇게 늦게 내거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민원증명에 납부 사실 증명원을 띄워서 세금을 맞춥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4대 보험 납부 내역서를 띄워서 경비 정리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이게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기적으로 세금 납부하는 때 내면 통장에 다 기표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방소득세랑 이렇게 갈라서 이제 각 계정으로 보내주고 납부 처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세에 해당되는 부분, 당연히 급여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를 진행을 하고 통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금 부분만 해주고 가산세 만약에 해당이 됐다, 그럼 가산세는 잡손실이나 세금과 공과로 보내주는 줘서 세무조정을 또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복지공단 거기만 남았죠? 우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분 또 열심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고용보험료가 13,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고용보험 본인 부담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재보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산재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정리를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거를 해줘야 되는지는 이제 다음 내용 정리하는 내용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지만 이렇게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을 꼭 체크를 왜냐하면 적격증빙이 아닌 상태잖아요. 적격증빙이 뭐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잖아요. 그 부분이 아닌 적격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을 꼭 체크를 해서 일반 점표에서 다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기를 해줘서 저희가 예수금 정리가 간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금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거래처 온장, 이게 연말이라고 해요. 연말에 이 내용이 장부상에 이제 결산 부속 명세서를 하나하나 연말 때 이렇게 채워가는 과정. 지금 이어서 예수금 정리
내용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수금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금에 대한 학계장액 시산표의 결산 부속 명세서를 저는 여기서 결산 부속 명세서 하나하나 맞춰갈 때좀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완성돼 간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회사지만 큰 회사지만 이렇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저희가 관리 회사를 관리 진행을 할때이 과정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 내용 저는 참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금 들어가서 결산 부속 명세서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가 1번은 뭐냐면 계정 과목이 코드가 걸려 있지 않은 내용을 불러오게 하는 거고요. 3번은 계정 과목 코드가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선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전 예수금 계정 과목 코드가 모두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학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금액과 결산 부속 명세서에 있는 예수금 금액을 일치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합니다. 그럼 한 개가 끝났습니다. 색칠을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가세, 부가가치세 대체 전평, 납부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대체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과정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신고서 내용을 검토를 하는 신고서를 불러오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성 조회를 눌러서 이렇게 신고서가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하는 사항이요. 아, 여기는 세금 납부가 있을까? 환급이 있을까? 그러면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내용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부가세 신고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를 확인을 하고 한번 그 과정으로 다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납부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보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꼭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세금이 이제 그때그때 냈으면 됐는데 세금이 좀 늦게 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납세 사실 증명원을 떼서 부가가치세를 맞추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31일자로 지금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을 대변으로 보내야 합니다. 학계잔액시산표 아까 확인하셨죠? 거기에 차변에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변으로 보내는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대변으로 이제 세무서 코드 이제 진행을 하고요. 대변으로 걸어줍니다. 부가세 대체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해서 대급금에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차변에 이제 반대 계정이 뭐겠어요? 반대 계정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예수금이죠. 왜냐하면 세금 납부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금으로 해서 조회를 눌러보면 이렇게 예쁘게 부가세 대급금이 딱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처리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은요, 이제 저희 납부세액 예수금을 지금 신고서에 있는 금액이 납부를 얼마를 할까 이렇게 12월 말에 금액을 확인해 놔야 되잖아요. 이게 12월 말이라고 하면 신고서에 있는 금액과 이제 부가세가 사사분기가 1월 25일 날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내용 검토해 놓고요. 부가세 계정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가세 예수금은 코드를 이제 코드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 금액만 확인하면 돼서 1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 만약에 3번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부가세 거래됐던 거래처가 쫙 뜨게 되거든요. 그게 그럴 필요 없이 1번을 선택을 해서 납부 금액만 확인을 해서 이제 잔액 명세서를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일 내가 편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순서 먼저 진행을 이렇게 부속 명세서를 하나 둘씩 마감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감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 채무면
제가 이제 회사에 12월 말 부속 잔액 명세서를 요청을 하니까 그 잔액 명세서 요청한 대로 해서 이제 통장 업로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통장 업로드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도 12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제를 진행을 하니까 아, 지금 미지급금 계정 그다음에 예수금 계정 이렇게 하나하나 매칭 계정 과목을 학계좌는 시산패에 저 나름대로 정리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색칠을 하든가 아니면 표시를 해서 계정 잔액, 자산부채 계정 잔액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에 대해서 저희가 맞췄습니다. 이 맞춘 계정 과목은 무조건 학계좌는 시산표에 있는 금액과 그다음에 부속 명세서에 있는 금액을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는데요. 제가 부속 명세서를 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냐면 요즘은 이제 회사의 장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또 다른 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신용평가하는 이런 관리 회사에서 부속 명세서에 대한 확인원도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장부상에 이월하고 남겨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미지급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회를 하면 이제 여기서 미지급금이든 어떤 계정 과목이든 코드가 걸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상 매출금하고 부속 명세서의 예상 매출금 잔액하고요. 학계잔액 시산표의 잔액이 틀립니다. 그럼 틀리게 되면 그 틀린 내용을 찾아서 일반 점표에 가서 다시 저희가 코드를 다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점표, 통장 업로드 뭐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 코드 걸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매출금 관리회사에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명단이 왔습니다. 그럼 명단 온 내용대로 이 부분은 이제 2020년도 그 다음 해에 대금을 수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부속 명세서를 하나 둘씩 채워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계정 잔액을 이제 그 있는 그대로 또 불러오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속 명세서가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탈 금액만 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아, 여기서요. 계정 과목을 지금 처음에는 다 외울 수가 없어서 기능 모음 하시면 계정 과목이 옆에 다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을 보고 하나, 둘씩 여기서 불러오기 진행을 하면 됩니다. 보증금도 만약에 보증금을 여러 군데 지급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코드를 다 등록을 해줍니다. 어느 무슨 지점, 근데 무슨 지역 이렇게 코드를 걸어서 임차 보증금도 코드를 걸어줄 수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이 결산부속 명세서 작성하는 그 과정은 관리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이 분류가 되고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기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상 매입금도 지금 리스트가 사실은 예상 매입금, 예상 매출금 이렇게 이 계정 과목 맞추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간단하진 않고요. 통장 업로드 1년치를 진행을 한다든가 뭐 6개월치 진행을 했을 때그 계정 과목을 하나하나 맞출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계정 과목을 부속 명세서를 자산부채 이월되는 계정 과목을 맞춰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당 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세 대체와 그다음에 급여, 예수금 정리하는 내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